제대를 불과 석달 앞두고 있던 임 병장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대형 총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병이나 일병, 상병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임 병장은 군 전체로는 3.6%, 22사단에는 300여 명에 불과한 A급 관심 사병이었지만 실탄을 가지고 근무하는 GOP 투입 직전에 B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고 올해 3월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OP 근무 인력이 부족해서 A급 관심 사병의 등급을 일부러 낮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대목입니다.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윤인하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하 PD. 네, 윤인합니다. 네,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총 43시간 가까이 걸렸더군요. 시간대별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복무 중이던 임모 병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경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소초 인근에서 전우들에게 수류탄 한 발과 실탄 10여 발을 발사한 뒤 탈영했습니다. 이에 군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에 22사단 전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9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임 병장을 추적했습니다. 임 병장은 범행을 저지르고 18시간 만에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고성 검문소 부근까지 도주했습니다. 임 병장은 민통선 내 숲에서 은신해 밤을 보냈는데요. 탈영한 지 하루가 지난 22일, 어제 오후 2시 23분쯤 임 병장과 수색작전을 벌이던 군이 첫 총격전을 가졌습니다. 임 병장이 먼저 사격을 가해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기로 했습니다. 총격전 이후에 계속된 대치 상황을 이어나가던 군 수색 병력은 오늘 아침 8시 20분부터 임 병장과 인접해 접촉을 시도했고, 8시 40분경 임 병장의 요구대로 아버지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11시 25분경부터는 아버지와 형이 군에 대치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 지속적으로 투항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20분경 펜과 종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2시 55분경 임 병장은 끝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후 임 병장은 군에 생포돼 강남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영한 지 43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네, 임 병장 치료받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 조금 전에 연결해 봤습니다만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뭐 수사를 받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임 병장의 심견은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될 계획입니다. 임 병장은 치료 후에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임 병장이 군형법 53조 1항 상간 사례와 형법에서 사례죄로 의법 처리하겠다고 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자, 임 병장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선 정확한 원인 규명은 임 병장을 수사하면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대치 중에서 임 병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했고, 이에 오늘 오전 빵과 물, 전투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병장은 7, 8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투항을 권유하는 부모와 형에게 여기서 나가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고성 현장에서는 임 병장이 자살 직전에 필기구를 요구해서 뭔가 메모를 했지만 내용은 알수 없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 병장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오후 2시 20분께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했고, 3, 40분간 종이에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 병장이 작성한 글은 육군 본부 중앙수사단으로 넘겨졌고, 수사팀은 임 병장이 쓴 글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가 않아 군 관계자들은 대치 과정에서 임 병장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임 병장의 글이 이번 사고 원인 파악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A급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이 GOP 근무를 맡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GOP 근무에서 제외됐던 임 병장은 지난해 11월에 B급 판정을 받아 12월부터 GOP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GOP 근무는 고립돼 있고 주로 전방 오지에 위치한 탓에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급 보호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면 총기와 실탄, 수류탄을 상시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GOP 지역 근무가 제한되지만 임병장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임병장의 상태가 GOP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육군 40여만 명 중 5%인 2만여 명이 A, B급 관심 병사입니다. 22사단의 경우 A급 관심 병사는 300여 명, B급 관심 병사는 500여 명, C급 관심 병사는 1,000명입니다. 22사단에 있는 A, B급 관심 병사 비율은 전체 8% 이상으로 육군 전체 비율보다 높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관심 병사 관리 체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죠. 임병장을 생포했다는 오보가 방송사들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경 언론사들이 속보를 통해 임병장이 생포됐다는 뉴스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장 중계를 하고 있던 기자들도 속보를 통해 생포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언론사의 속보가 뜬 직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생포 여부를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생포 직전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언론사의 보도가 성급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변인에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속보를 인용함으로써 오보는 더 확산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전원구조 오보를 내면서 문매를 맞았던 언론이 또다시 총기 사고와 같이 신중히 보도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대형 오보를 내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